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서 인사를 드리려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좀 그러네요. 예.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요 인버터를 하나 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빌려와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관련된 종사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냥 인버터가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의 인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중국산 인버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60Hz가 사용이 되고 있는 인버터이고요. 3kW를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뻥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kg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하고 가전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에 대한 외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품의 구성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가격은 59,000원 정도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5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가성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자,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4개의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개의 USB 포트는 핸드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테스트해본 결과도 핸드폰, 휴대폰 충전이 가능했는데 고속 충전이 가능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 220V 전원을 쓸 수 있는 두 개의 콘센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이지가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측면부에 보면은 이제 팬도 있어요. 팬이 달려있고, 그리고 좌우측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현재는 시거즈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이렉트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성품으로 자동차 점프선 같은 그런 집게형 타입의 케이블도 또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확인할 수 있게끔 레드 컬러와 블랙 컬러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 실제로 어디까지 구성이 되고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파워뱅크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류의 양이 작은 것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TV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선풍기,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먼저 60A짜리 파워뱅크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다 연결을 해서 실제로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231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13.1V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풍기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풍기는 전류를 많이 안 먹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풍기 작동. 네, 잘 하고 있어요. 선풍기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2.8V로 떨어지고 있고요.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기를 켜시게 되면 잘 나오는 걸,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상 작동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와트수 전압이 좀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 3kg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1kg 이상은 넘어야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가격이 5만원대인데 실제로 가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청소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청소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몇 와트를 먹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건 소비 전력이 이제 400와트예요. 400와트니까 1kg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사용되는 거고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다 이쪽을 꽂았으니까 이쪽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꽂아보고요. 실제로 가동이 되는 걸 확인을 어떻게 끄는 거야? 청소기를 써봤어야 알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난리 났어. 자, 이거 볼 때는 이게 가동이 되는데 순간 전류가 올라가면서 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은 되게 어려운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동계 캠핑을 하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온열 기구들은 또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드라이기입니다.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W 전격 소비 전력이 1200W 정도가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청소기가 조금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얘도 조금 그렇게 강할 걸로 보이지진 않는데 얘도 하이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이 로우의 경우도 약한 것 같아요. 예, 쿨이 쿨 정도는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동이 어려운 것 같고 열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고열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고 그냥 공기 바람만 나오는 거는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쿨 이 정도 되고요. 자,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온열. 자, 일단 꽂아볼게요. 일단 꽂아보고 이것도 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UI 같은 경우에는 1500W예요 1kg가 넘는 거죠. 1500W입니다 UI 같은 경우에. 자, 온열을 켰고요. 전원을 넣고 약을 눌렀는데도 되지가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네. 이 정도의 그 순간 전력으로는 60A 기준으로는 사용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작동이 안 되네요. 네. 120으로 해봐. 어? 120A. 120A. 120A로 하면 되는 거야? 아, 똑같지. 똑같잖아. 일단 저는 실질적으로 인버터에 대한 그 개념 자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렴한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캠핑 다니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레인지거든요. 전자레인지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전자레인지도 한번. 자, 전자레인지를 요 안쪽에다 꽂았어요. 저희가 지금 집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꽂아놨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현재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자레인지가 보통은 700W 정도 되거든요.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어려워 보여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오늘 소개한 제품 바로 저렴한 가성비의 인버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성비의 인버터 우리한테 맞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드리거나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5만원대예요 여러분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라든지 뭐 이 정도는 사용이 편리해 보이는데 그 외에 이제 온열 기구라든지 냉난방을 위한 제품을 요구를 하신다면 이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금액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을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전자기기 정도만 사용을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 제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뻥이 있는 듯하다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제품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용자와 옥녀의 일상 이야기 부부 생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TV.